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한글 공부가 아닌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종이 접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지루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게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종이 접기가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종이 접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접을 수 있으려면은 한 3, 4학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교실에서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종이 접기를 하려고 준비해서 가면 선생님이 다 접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 접기를 쉽게 하는 방법은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쉬울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종이 접기 시간에 우리가 쉽게 종이 접을 수 있는 거 연습을 좀 미리 통해서 기본을 어려운 걸 접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이 되는 네 가지를 접을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는 네 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큰 걸로 준비했어요. 큰 걸로 여러분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원래 종이 접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밀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공부도 하면서 쉽게 할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종이 접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대각선으로 접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모 만들기, 세모 접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세모 접기. 종이 접기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닥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나 혹은 다른 색깔 있는 부분을 놓고 모서리를 잘 맞춘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시고 여기를 잡고 가운데를 딱 눌러주신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쉽고 기본이 되는 이게 세모접기예요. 아이들에게 세모접기 해보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뭐 대각선을 접어라 이런 말들은 어려우니까 세모접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모접기와는 반대 조금 다른 건데 네모접기예요. 네모접기는 또뭐 마찬가지로 네모 이건 정사각형이잖아요. 네모접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색깔 방향을 바닥에다 깔고 이제 네모가 되게끔 가운데를 잘 맞춰서 놓으시고 항상 여기를 가운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밀어서 하면 쉽게 네모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모접기. 종이접기에서는 세모접기와 네모접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모접기 알지요? 네모접기로 해주세요. 혹은 세모접기로 해보세요. 이두 가지가 기본이 되고 그러면 오늘은 이 기본 플러스 하나씩 응용하는 거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세모접기를 한번 한 다음에 세모접기 응용이거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접기예요. 그래서 세모를 접었지요? 그런 다음에 이걸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접을 건데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접기 할때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나이 어린 아이들은 가운데 이줄 그어진 센터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필이나 뭐 펜슬 이런 걸로 가운데 부분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주시면 아이들이 여기다 대고 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저희 색깔 맞추도록. 다음에 여기서도 또 똑같이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크림 접기로 아이들에게 외우게 시키면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복습. 세모 접기, 네모 접기. 그다음에 이거는 세모 접기를 응용한 아이스크림 접기. 요거가 되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네모 접기를 응용한 대문 접기. 이제 벌써 이름에서 우리가 어떤 건지 알수 있잖아요. 대문 접기 똑같이 가운데에 놓으시고 항상 맞춘 다음에 여기는 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가운데로 여기를 누르고
잘라서 양파. 대문접기 이제 하니까 이렇게 됐죠? 또 우리 아이들에 따라서 똑같이 또 잘 못하면은 여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잘 보일 수 있게. 아이들이 이 접은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연필이나 펜슬을 이용해서 하신 다음에 여기 잘 모르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더 표시를 해줘도 돼요.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해도 되고 저는 이제 하나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접는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여기 이 선을 향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운데를 넘어가거든요. 너무 앞에서 끝나거나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많이 가거나 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이 선에서 멈출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접어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뒤집어서 가운데 적어놨던 걸 향해서 대문 문 열리죠? 안녕하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종이접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뭐 가운데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말 사용하지 마시고요. 항상 세모접기, 네모접기, 그 다음에 세모접기를 응용한 아이스크림 접기, 네모접기를 응용한 대문접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같이 종이접기를 할 때 자 친구들 대문을 접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하기 좋거든요. 자, 먼저 이거를 연습을 부지런히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응용한 다른 접기를 또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